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러분 축하한 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당직자에게 성분 한분 인사 감사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철없는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성분 주시는 소리